아, 역시 제가 알고 있었던 대로 잘하는 것 같네요. 아, 원래 이렇게 힘든 거였는데, 이렇게 한 번에 성공하고 하니까 너무 좀 기쁩니다. 디버 빌드란 디버 시스템을 이용하여 빌드를 구성. 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디버 게이지를 채워서 X키를 누르는 순간 점수를 배로 얻을 수 있다. 2배부터 최대 7배까지 연속 피버를 터뜨려서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스코어 덱에 관심 있는 유저들이라면 알아둬야 할 필수 시스템. 예, 이번에 보여드릴 곡은 BS6 버튼의 모든 곡들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비트 유 다운이라는 곡의 MX 패턴으로 이 곡을 정확도 98% 이상 올콤보 풀피버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편한 자세 유지해 주시고 형 이번에도 파이팅이에요. 비트 유 다운은 블랙스피에서 새롭게 선보인 곡으로 쏟아지는 복사 처리가 최대 관건인 6버튼 극악곡으로 알려져 있다. 눈을 의심케 하는 빛의 속도, 전광석화보다 빠른 노트들과 그에 못지않은 초고수의 손끝 스피드. 버튼을 건드리기만 해도 노트에 착착, 콤보수는 팍팍, 판정도 퍼펙트. 와우! 안드로메다로 갔다 온 청신줄 챙기고 그럼 결과 확인해 볼까? 정확도 98.3%. 지가 아무리 극악곡이라도 초고수한테 별 수 있어? 개인 기록을 깨셨다고 그러는데 예. 어떻게 된 건가 이게? 그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개인 기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 역시 실제로 봐도 할 말이 없네요. 너무 대단하시고 정확구명해서 점수도 이제 저는 낼 수 없는 점수가 나오니까. 그럼 어디 마지막으로 실력 발휘 좀 해봐요. 예, 이번에 보여드릴 곡은 이제 BS는 없고 전 시리즈의 DMP2에 있던 곡인데요. 이제 8버튼의 태권부리 MX를 올콤보의 풀피버에 그리고 정확도 90% 이상으로 클리어해 보겠습니다. 태권 부리는 8버튼의 곡들 중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하는 곡으로 극악의 난이도 때문에 어렵기로 소문난 곡이다. 눈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 넌 저게 다 보이니? 나만 안 보이는 거? 구슬 굴러가듯 정신없이 미끄러지는 노트들. 천지사방 상하좌우 초고수 손가락 굴뚝할 때마다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경이로운 광경. 이건 정말 눈으로 따라잡기도 힘들고 보시는 분들 모두 정신줄 챙기세요들. 엄지와 검지의 슬라이딩으로 만들어내는 조트급 판타스틱 플레이. 과연 그 결과가 궁금한데 정확도 91%. 역시 극악도 이겨내는 조고수의 실력 정말 최고예요. 아, 이게 원래 이거 촬영하기 일주일 전부터 연습한 건데 하다 보니까 손목도 붓고 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촬영할 때 딱 성공하니까 이제 더 할 것 바랄 것도 없습니다. 이제 아주 기분 좋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꾸준한 노력이 만들어낸 DJMX 포토블의 진정한 투터 박수호, 김도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DJMX가 나오자마자부터 시작했고 도진이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유명했다기보다는 이제 갑자기 해성처럼 등장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직접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하는 것 같네요. 이제 처음에는 정소이란 미션 때문에 게시판 활동해야 됐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알공이라는 사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소호 형을 이제 보고 소호 형을 이제 동경하면서 저도 이제 파키 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최고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DJMX를 언제까지 하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제 도진이와 함께 여태껏 그래왔던 것처럼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즐겁게 DJMX를 할 생각입니다. 이제 저와 이제 소호 형은 이제 버튼 종목이 틀리지만 이제 서로 이제 버튼별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면서 즐거운 게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씨 그리고 도진 씨 앞으로도 디맥 포트볼의 영원한 투톱으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승리의 경쟁 편에 나가시길 바라요. 모두 파이팅!